끝으로 제가 선생님들 질문을 좀 받고 싶어서 끝으로 제가 교육감님께 그동안 교육감님들께 이재정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그동안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를 오늘 초점, 오늘 공개해요. 처음 공개합니다. 수능 감독하는 선생님들 힘내세요. 그러면서 여기 키높이 의자에 대한 의견을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급 폐지 국민청원 이야기, 그 다음에 교원 성과급 얘기네요. 교원 성과급 얘기가 역시 핫 이슈였네요. 그 다음에 교원 성과급 집요하게 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교사 풀제. 요거를 제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일부 초등은 이게 돼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대체교사 풀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연가를 내면 바로 그날 장에 보내줍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교육청에 아예 대체교사 풀이 이렇게 고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당장 내일 병가를 내시죠? 우리 병가를 내도 보강 때문에 못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병가를 내면 그 전날 오후에 교육청에서 그 하루짜리 시간 강사가 옵니다. 와서 오후에 수업 관찰을 하고 그리고 내일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 학습지 받아서 그분이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결혼조차도 좀 과목이 특수한 경우에 보강 강사를 못 얻어가지고 어느 선생님은 신혼여행 가기 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의 그 보강을 다 하고 갔는데 그러니 20시간 하던 걸 40시간 수업했니 어떻게 됐겠어요? 병난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그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런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들한테 대체교사 풀제 운영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세종시 교육청은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겠죠. 선생님들께서도 그냥 참지 마시고 이렇게 하실 말씀 다. 뭐, 그런 거 하시라고 교육감 뽑은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